안녕하세요. 오늘은 금방 겨울이 올 것 같은 요즘같이 쌀쌀한 날씨에 어울리는 매운 어묵탕 끓여볼게요. 먼저 어묵탕을 맛있게 해줄 육수를 끓여줍니다. 육수에 넣고 끓인 무는 푹 익혀서 어묵탕 끓일 때 넣어줍니다. 이제 어묵을 끼워줄 건데요. 어묵은 두 번 접어 꼬지에 꽂아줍니다. 어묵이 너무 딱딱할 때는 뜨거운 물을 부어주고 끼워주면 잘 끼워집니다. 어묵을 다 끼웠으면 끓는 물을 부어주어 기름기를 제거해줍니다. 대파는 길쭉하고 두툼하게 썰어줍니다. 분량대로 양념장을 만들어줍니다. 냄비에 육수를 넣고 조금 끓어오르면 양념장을 넣어 풀어줍니다. 국물이 끓을 때 대파를 넣고 어묵을 넣어줍니다. 어묵이 국물에 닿지 않는 부분은 국물을 끼얹어주며 익힙니다. 어묵이 익으면 두툼하게 부풀어 오르는데요. 이때 고명대파를 얹어주면 매운 어묵탕 완성입니다.